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 보고 계십니까? 저는 농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이 우리나라 안에서의 어떤 시장 경쟁력 뭐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 점유율 싸움은 좀 치열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. 근데 지금 해외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뭐 라면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각자의 어떤 상품에 맞춰서 타겟을 잡으면서 사업 방향을 각자 좀 도생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. 그죠.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해외 쪽에서의 어떤 이 경쟁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오히려 지금 그 해외 쪽에서의 농심에 이 라면에 대한 판매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저는 굉장히 좀 무궁무진하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뭐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농심 같은 경우에도 이 미국의 이 공장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 가동률 50%에서 지금 60에서 70%까지 올라왔거든요. 뭐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올해 하반기 때도 이 농심의 1분기 실적과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좋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1분기 호실적이 발표됐을 때 그대로 주가에 잘 반영이 됐다고 판단되고 있어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로서 봤을 때도 농심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수 쪽 본다고 하더라도 농심의 또 하나의 그 힌트 상품 중에 하나가 이제 비빔면이거든요. 비빔면 쪽에서의 성수기가 2분기에서 3분기 쪽에서에 몰려있다고 한다면은 1분기 실적 이상의 기대감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. 그런 부분이 주가에 선반영 되기 전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비빔면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. 그렇다면은 뭐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 앞서서 저희가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는 반종희 소장님께서 농심이 지금보다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 주가 탄력이 지금보다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전해주셨거든요. 이성훈 차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우선은 지금 그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47만 원, 48만 원 이제 더 올리겠죠. 네. 실적 추정치가 나온다고 한다면. 근데 이 47만 원대는 이 18배. 그러니까 생각보다도 음식료 업종에 비해서는 약간의 고평가를 밸류가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. 밸류가 높은 상황에서 47만 후반대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떤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밸류를 더 높게 측정한다면 목표 주가를 높이는 부분 당연하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10% 정도인 1차적 목표가는 46만 원을 말씀을 드리지만 뭐 46만 원은 어떤 전 시간 문제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1차적 목표가 46만 원, 손절가는 36만 원 말씀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